아직도 닭곰탕 끓이실 때 닭과 무 넣고 그냥 끓이고 계신가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뼈를 한 번 더 사용해서 더 깊은 육수를 만들어주세요. 닭곰탕은 이렇게 끓이는 게 가장 맛있었어요. 닭곰탕 이제 어떻게 끓여야 하는지 아시겠지요? 추운 겨울 감기는 이 닭곰탕 레시피로 이겨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이렇게 추운 날 우리 몸을 지켜줄 맛있는 닭곰탕 레시피 준비해봤습니다. 닭곰탕 너무 간단합니다. 닭 넣고 시원한 무 넣고 뽀얗게 아주 우려내면 맛있는 닭곰탕이 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도 비룡의 꿀팁들이 쏙쏙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닭곰탕의 효능 우리 시청자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닭곰탕은요, 따뜻한 육수와 풍부한 영양소가 만나 우리의 체온을 올려준다고 해요. 또한 닭고기에 있는 영양소들은 면역력 강화 그리고 우리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겨울철 환절기에 감기 예방할 때는 이만한 닭곰탕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닭곰탕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닭곰탕에 감기에 좋은 재료들을 듬뿍 넣고 푹 고아서 건강한 육수를 만들어라.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비룡님의 꿀팁은 무엇인가요? 네, 바로 저는요, 뼈와 살을 발라내고 뼈를 한 번 더 사용해서 더 깊은 육수, 더 맛있는 육수를 만드는 게 제 닭곰탕의 비법, 꿀팁입니다. 지금부터 비룡이 세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닭곰탕은요, 깔끔한 맛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자,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닭을 사다가 무 넣고 그냥 끓이시는 닭곰탕 레시피 많이 보았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이 닭에는요, 붙어있는 지방, 기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름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끓여줘야 닭곰탕이 아주 깔끔하고 기름이 많이 뜨지 않고 먹어도 느끼하지 않게 맛있게 끓일 수 있거든요. 이 기름만 제거하고요, 그냥 끓여도 너무 맛있지만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비결 따라서 한번 끓여보세요. 자, 닭곰탕에 기본으로 들어갈 양파 하나는요, 반으로 잘라서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파 한 대 냄비에 들어갈 크기로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생강 한 톨, 통마늘 10톨 해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표고버섯은요, 꼭지를 떼고 육수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육수를 낼 때는 표고버섯의 꼭지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육수를 냅니다. 그리고 무 5분의 1조 통으로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자, 육수 낼 넓은 냄비에 닭 한 마리 모두 넣어주시고요, 양파, 대파, 통마늘, 생강 모두 넣어주세요. 표고버섯도 넣어주시고요, 무도 넣어주세요. 재료가 잠길 정도의 물을 부어주시고요. 자, 소주 100ml 반 컵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불을 켜주시고요, 끓기 시작하는 걸 눈으로 확인하시고 끓기 시작할 때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30분간 육수를 충분히 우려내주세요. 뚜껑을 닫지 않고 끓이게 되면 육수가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꼭 뚜껑을 닫고 끓여야 된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자, 끓기 시작하면 거품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처음에는 닭의 불순물입니다. 한번 가볍게만 제거해주시고요. 자, 이젠 앞에 말씀드린 대로 뚜껑을 닫고 30분간 끓여줄 텐데요, 불을 이때는 뚜껑을 닫고 끊는 점 정도까지만 확인하고 약불로 줄여주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 너무 약하게 하면 육수가 잘 우러나지 않을 것이고 너무 세게 하면 육수가 빠르게 증발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보셨을 때 약하게 천천히 끓는다 정도까지만 불을 맞춰주시면 되세요. 자, 육수 오얗게 잘 나왔지요? 그러면 안에 넣었던 재료들은 모두 건져내어서 제거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닭만 볼에 따로 받쳐서 덜어내주세요. 그리고는 이 닭을 한김 식혀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뼈와 살을 분리합니다. 닭곰탕에 들어갈 무 나박으로 썰어서 준비해 주세요. 자, 장갑을 끼고 살과 뼈를 분리해 주세요. 이때 뼈 버리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 버리지 마세요. 이제는 살은 살대로, 뼈는 뼈대로 맛을 빼내어 줄 거예요. 자, 집에 있는 다시팩 있죠? 닭뼈 모두 넣어주세요. 실제로 닭집에서는 이 방식을 통해 맛을 내고 육수를 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하니까 집중해주세요. 앞에 끓인 육수 굉장히 진하기 때문에 물 500ml 보충해주세요. 그리고 분리한 살코기 모두 넣어주세요. 닭뼈를 넣은 다시팩도 넣어주시고요, 나박 썬 무도 모두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때 2차로 끓이면서 간을 좀 더 해줘야 합니다. 1000ml 반 큰술 넣어주시고요. 자, 이번엔 뚜껑을 연 채로 가볍게 끓는 점에서 불을 켜주시고요. 그리고는 무에서 시원한 맛 닭뼈
닭살에서 맛을 한 번 더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번 영상 닭곰탕의 가장 중요한 비법입니다. 자, 이제 닭곰탕 양념장도 알려드려 볼게요. 고춧가루 두 큰술 넣어주시고요. 다진 마늘 한 큰술, 간장은 양조 간장으로 한 큰술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는 가볍게 개어주면 양념장 끝인데요. 이 양념장은 고기를 찍어 드셔도 되고요. 또 자기 국그릇에 떠서 넣어서 풀어서 조금 얼큰하게 드셔도 됩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불을 꺼주시고요. 충분히 우려낸 닭뼈, 다시팩만 건져내어주세요. 끓였다가 아닌 달였다고 표현해야 맞는 닭곰탕 맛있어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추운 겨울날 나의 몸을 지켜줄 아주 따끈따끈하고 맛있는 닭곰탕 만들어봤는데요. 평소에 시청자분들이 만들었던 닭곰탕과의 차별점이 있으셨나요? 만약 그런 부분이 없었다면 이 영상 따라서 한번 꼭 만들어보세요. 아주 뽀얗고 깊고 맛있는 끓인 게 아닌 달인 닭곰탕을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자,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네, 이럴 때 표현해야 할 말이 이루어 말할 수 없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와, 와, 국물 끝내주고요. 닭고기 아주 부드럽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무는 한 10% 정도 남아있는 살캉함 때문에 흐물흐물하지 않고 보다 식감이 있어서 아주 맛이 좋습니다. 큼지막한 닭고기는요, 앞에 만들어 두셨던 양념장을 살짝 콕 찍어서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고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양념장도 살짝 풀어서 드셔보세요. 어휴, 밥 준비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로 끝이네요. 자, 묵은 김치까지 딱 올려서요. 와, 국물이 미쳤습니다. 자, 닭곰탕 이유는 기억하고 계시지요? 면역력 강화, 혈액 개선, 그리고 이 추운 겨울날 내 몸을 따끈따끈하게 해주고, 또 마지막은 말씀 안 드렸네요. 미소를 짓고 행복을 더해줍니다. 맛있는 닭곰탕 집에서 이렇게 끓여 드셔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요리왕 비룡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비룡! 난 요리